안녕하세요. 보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렵게 우리 두 미녀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간략하게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데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보험쌤입니다. 네, 워낙 잘하시고 베테랑이니까 앞으로 많은 정보, 유익하게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보모님. 안녕하세요. 보험을 야무지게 보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보모님도 막 시작했는데요. 보모님, 그리고 보험쌤 유튜브에 활동 중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자, 보모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같이 토의를 한번 할 거죠? 토의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네, 저희가 같이 재미있게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네. 요즘에 최근에 어린이 보험이 조금 인기가 많아요. 고객님들 그렇죠. 이제 연락 오시고 하시는 거 보면 네네. 어린이 보험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이제는 어린이 보험을 넘어 어른이 보험까지 섭렵을 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한 18살까지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연락이 많이 오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내용을 같이 얘기해 볼 거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근데 처음인데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아, 너무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보험쌤님께서는 어떤 상품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셨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성비 위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롯데와 농협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세요. 그렇죠. 농협 조금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롯데와 농협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 분 다 말씀 너무 잘해서 제가 중간 에서 남자가 주눅들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보모님은 어디 위주 상품 위주로 설명드릴 거죠? 아, 저는 지금 떠오르는 샛별 보험의 신흥강자 네. 흥국 손해보험과 아, 흥국 손해보험. 네. 네. 그리고 예전부터 쭉 강자였던 네네. DB 손해보험. 네, 두 회사에 대해서 오늘 저는 같이 얘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KB 손해보험 요즘에 KB 손해보험 주주기 투주비 보험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 보험도 많이 요즘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보험쌤님. 네. 자, 그러면은 농협 손해보험 네. 이제 아무래도 그전에는 많이 가입을 했다가 11월 달부터 상품이 개정되는데 네. 어떻게 개정됐고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아무래도 농협 같은 경우는 11월 전까지는 정말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0살이 넘으시는 어른분들도 네, 20살에서 30세까지 어른분들도 정말 많이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고 가입을 네. 많이 했었는데요. 네. 문제가 한도가 너무 많이 줄어버렸어요. 아, 예, 한도가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망 보장도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20세부터죠? 맞습니다. 네네. 20세 이상부터.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20살 미만인 분들 그런 네네. 분들께 농협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0살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네네. 타사로 그렇죠.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농협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렴하긴 해요. 그죠? 네, 암이랑 뇌혈관 허혈성이 정말 저렴한데 네. 20대 이후는 또 사망 연기가 있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유산도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유산 같은 경우도 2천이 아니라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살이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네. 내가 유산을 2천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네네. 농협에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사에도 같이 추가를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농협에 진단비를 넣고요. 그리고 그렇죠. 타사에 뭐 KB나 네네. DB 같은 수술비가 좋은 보험에 네네. 같이 결합을 해서 저희가 네네. 같이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안내를 네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즉흥적으로 진짜 하는 건데 말씀 너무 잘하세요. 누가 보면 공부한 자 있어요. 어제 밤새 외워왔나?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농협이 10월달 이후는 좀 많이 주춤하긴 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좀 경쟁력이 있나요? 좀 아무래도 경쟁력이라고 하자면요. 네네. 보험료가 일단은 저렴합니다. 그리고 네. 20살이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아직도 한도가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무해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해지환급금이 네.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또 환급률을 나중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보험사에 비해서 네네. 만기가 끝났을 때 환급률을 보시면 확실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급이 잘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맞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급률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손해보험사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맞아요. 있어요. 예. 작은 회사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농협을 선택하셔도 되실 네, 그렇죠. 것 같아요.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심사 부분도 그렇고 심사가 조금 예전에는 정말 이랬습니다.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진짜 못하겠어. 3일 걸렸는데요. 네, 직원분들을 그쵸. 많이 뽑으셨는지 이제는 네네. 심사가 좀 빠르게 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수술비 부분. 수술비요? 네, 수술비
중투디비가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중투디비도 좀 약하게 들어가고 맞아요. 금액 자체가 너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단비는 농협으로 가시고 네네.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캡이나 DB로 오늘 이제 저희 오늘 우리 네네. 부모님께서 네네. 준비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캡이나 DB로 그렇게 같이 결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최고의 맞습니다. 도움을 가입하시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네. 지금 흥국 쪽이랑 DB 쪽은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100분 토론 같네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아, 시간 많아가지고요. 자 그러면 흥국 쪽에는 좀 이렇게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흥국은 네. 일단 보험료가 쌉니다. 그죠? 네, 쌉니다. 네. 네. 기본 연계 조건이 다른 타사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싼데 그쵸. 보니까 진단비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암 진단비가 저렴하고 네네. 물론 말씀하셨던 농협도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한데 그쵸. 농협보다도 조금 더 나은 점을 꼽자면은 납입 면제 제도에 유사암 납입 면제 제도가 들어간다는 거. 진짜요? 그렇죠.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거기에다 유사암 납입 면제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흥국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 제도가 좀 괜찮아요. 첫째부터는 둘째? 뭐 둘째부터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둘째가 네네. 됐든 셋째가 네네. 됐든 넷째가 됐든 대박이네요. 예. 상관없이 무조건 3%를 해드립니다. 3%요? 그렇죠. 와, 그 보험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3%면 뭐 네. 3,000원이네요. 네. 계산 빠르시네요. 대단하네요. 저 동계산 잘해요. 네. 네. 그러면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흥국의 단점. 흥국이라고 하면 브랜드? 단점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부지급률이 조금 세다는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요. 아, 그렇죠. 많이 진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흥국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순사를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네. 흥국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너무 많으시대. 맞아요. 흥국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저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네네. 어차피 줄만 하면 다 줍니다. 그렇죠, 맞아요. 보험금은 줄만 네. 하면 다 주고요. 어차피 하루 이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하루 이틀만 좀 기다려주세요. 줄만 하면 다 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흥국이 가성비 대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네. 뭐 요즘에 또 지금 여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개선이 됐다고 네. 하는데 네. 아무래도 흥국이 네. 또 그것도 있다면서요. 뭐 납입기간 지나면 그 뭐 네. 10%? 뭐 10% 정도 더 저렴하게 무해지보험. 가입할 수 있다. 이게 흥국 같은 경우에는 좀 무해지 보험의 유형이 좀 여러 개가 돼요. 네네. 뭐 어떤 것들은 뭐 무해지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환급률이 엄청 높아요. 그죠? 100% 정도 되잖아요. 100% 넘어가요. 120% 이렇게 되고요. 그쵸. 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나는 깎아서 완전 싸게 네. 가입하고 싶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은 네. 무해지형 4종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4종. 네. 보험료를 더 다운 시키실 수 있으신데 네네. 대신에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나면 네. 환급률이 한 12%? 12%요? 네. 거의 10분의 1이죠. 거의 없네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해지원금을 해지를 해야 환급 받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유지하시고 보장을 받을 거라면 한국이 가성비 대비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사님 네. 다음으로는 또 이렇게 롯데 네. 롯데 도담도담이 또 요즘에 많은 강세가 있는데 네. 롯데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아까 근데 이제 농협 같은 경우도 유사암 납입 면제가 됩니다. 네. 지급률도 높습니다. 네. 맞아요. 네. 괜찮다는 거. 지금 배틀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배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롯데 같은 경우도 네 정말 저렴합니다. 네, 좋죠. 저렴하고 일단은. 네, 저렴합니다. 가성비 정말. 네. 예, 유사함이 납입 면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게 치명적이네. 네, 정말 치명적입니다. 어린이 보험 웬만하면 돼도 거의 다른 타사는 네.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롯데만 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렴해서 권유를 해드리기가 네네. 조금 어려운데. 롯데가? 네, 그리고 사실은 농협하고 롯데의 네. 같은 단점이 있는데요. 네네. 손배상 책임이 안 들어요. 아, 진짜요? 그거 원하는 사람 되게 많던데.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신가요? 예. 네.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애매하세요.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진단비 위주로 많이 하는 그렇죠. 편이겠네요. 그 진단비로 네. 가져가시고 네. 나중에 이제 수술비는 역시 타사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일상 배상을 넣어야 되 그리고 그 상해 사망 연기 조건이 또 높던데 보니까. 그렇죠. 많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어린이 보험의 네네. 장점은 납입 면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도 한참 납입 면제가 좋다는 건데 네. 거기에서 롯데가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네,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저는 권유를 해드리기가 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설계사분들이 생각이 다 다르실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은 납입 면제가 되는 유사함이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을 그렇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기 때는 농협이나 롯데가 워낙 강세였어요. 맞아. 그래서 어린이집 하면 농협 롯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손해를 걱정해서 그런지 또 상품이 네. 또 안 좋게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보모님, 네. 그러면은 흥국에 네. 이어서 요즘에 또 떠오르는 네. 보험사가 있다면서요? 거기 아, 어디죠? 예전부터 떠올랐고요. 아, 네네, 그래요?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네, DB손해보험인데요. 아, DB손해보험이요? 네. 네네. 일단 DB손해보험은 지금 네. 언급했던 회사들 중에 큽니다. 어, 그렇죠. 대형.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보험사 거의 3, 4위 안에 드는. 그렇죠. 거, 네. 네, 탑3에 드는 그렇죠. 네, 그런 네네. 회사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쌌어요. 맞아요. 비싸가지고 가입을 안 했어. 네. 그리고 담보들도 막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네. 네네. 이게 한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 어린이 보험에 공을 좀 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네네. 올해는 중순이 지나고 나서부터 보험료까지 네. 어, 대폭 인하하면서 와 네.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예. 그러면서 흥국하고 네. 거의 견질만한 보험료까지 같이 내려왔고 어, 거기에다 대형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것보다 그것처럼 네. 네. 뭐 마음에 일단 가심비라고 하죠. 네. 가심비를 좀 채워주는 네.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 DB도 유사함 납입면제가 되나요? 당연히죠. 아 그래요? 오히려 타사들 네. 같은 경우에는 6대 진단 시에 네. 납입면제거든요. 네. 네. 그런데 DB 같은 경우에는 11대. 아 진짜요? 와 네. 대박이네요. 네. 한국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네. 암, 유사함 네. 진단 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네. 네. 상해 50%, 질병 50%, 후유장애 시까지만 네. 네. 되는데 어, 예. 어, DB 같은 경우에는 5대 난치성 질환까지 같이 와, 예. 납입면제가 됩니다. 진짜 많이 하시네요. 누가 보면 DB만 파는 게 전부 팔기단지 알겠어요. 아이러브 DB. 아무튼 DB 같은 경우도 10월달부터 보험료가 많이 대폭 인하되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네. 또 설계사분들 많이 추천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원상복귀해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매년 DB 보면 네네. 보험회사들이 어린이 보험을 제일 많이 건드려요. 맞아요.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 맞아요. 정말, 예. 어, 그러면서 담보들도 네. 조금 더 축소시켜놓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올려놓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보험하면 좀 쌌잖아요. 그렇죠. 많이 저렴했죠. 근데 예. 지금은 어른 보험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 맞아요. 거의 뭐 30년나 90세 만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 뭐 20년나 100세 만기 하면 그냥 10만원 돈이 넘어가 버려요. 너무 맞아요. 비싸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내년에 네. 유사함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아,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네. 유사함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없애버린다는. 네. 네. 그거는 정말 네. 너무 충격적인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많이 또 경쟁력이 또 내려가겠네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만약 가입을 하실 거라면 네네. 12월 30일 안에 네네.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보험쌤님께서는 농협이나 롯데 그리고 또 이제 보모님은 DB나 한국 쪽으로 많이 해드렸는데 네. 저는 한 가지 또 추천하자면 KB 쪽. 예, 아, KB 쪽으로 추천해드려요. 수술비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네. 조금 네. 엊그저께 네. 또 이제 그 두 주기 이제 21대랑 그 다음에 112대랑 두 주에 하나밖에 지금 가입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두 분자 일주일 동안 날 샜어요. 네. 날 샜는데. 네.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서 또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KB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보니까 일단은 21대랑 이제 112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고 네. 또 뇌혈관이랑 허혈성 진단비가 줄었어요. 2차에서 1,000만 원 줄었더라고. 맞아요. 또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그 유산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진단비 쪽은 KB가 좀 경쟁력이 그죠. 그냥 장점이라고 하면 상해 사망을 안 넣고 상해 중환자지 10만 원만 넣으면 전체적으로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진단비가 보장이 좀 축소가 돼서 아무래도 경쟁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세 전과 20세 후에 네. 그러면 어떻게 상품 조합을 해야 되는지 우리 보험사님께서 네. 간략하게 20세 전 네. 어떻게 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20세 전이시라면요. 저는 네. 진단비는 농협에다 넣으시죠. 아, 농협이요? 왜냐하면 네. 농협이 아직도 20세 네. 전일 경우에는 네. 한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넣으시고 예. 수술비는 KB나 DB를 KB. 예, 아, 그쪽에 아,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DB로 어, 가시면 그쵸.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쵸. KB로 그 세 글자로 줄이면 농K네요. 농협 KB 손해 농K.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 손해보험이 20세 전에 유사함 2,000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험료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팀장님 말씀대로 3대 진단금은 농협 그렇죠. 그 수술비 플랜은 KB. 아무래도 KB 쪽을 하신 게 최강의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그러면은 20세 이후는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될까요? 20세 이후는 일단은 본인들의 자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네네. 네, 이 시점에 엄마들이 신경을
사연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지인한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20대 이상 키운지 알겠어요? 네, 아주 아, 네. 애기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대 이상이어서 그래요. 네. 네. 자, 2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일단은 쭉 지금 가져가시면 더 이상 바꾸기 힘들어요. 살면서. 네네. 100세까지 쭉 가져가신다는 느낌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회사의 좀 규모도 좀 보고. 네. 그죠? 그렇죠. 그 정도도 보시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많이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비는 좀 DB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DB요? 네. DB가 저렴하죠? 아무래도. 저렴해요. 기본 네. 연계 조건이 한 100만원. 유산비 얼마 들어가죠? 지금? 2000. 4열간 2000. 허혈성 2000. 네, 2000 맞을 거예요. 2000. 아, 네. 거의 더 납입 면제까지. 잘 찍으시네요. 네, 2000. 네. 네. 그렇게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 흥국하고 DB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지금 다 1000만 원으로 다 하향행진 시점에 DB하고 흥국만 2000만 원씩인데 네, DB가 아무래도 기본 연계 조건이 적기 때문에 20세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저렴한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DB도 물론 좋지만 좋죠. 뭐 매일 지급이 되고 또 나 또 면책 기한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KB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저는 KB는 그렇게 많이 접해본 적은 없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두 줄기 수술비 네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접해봤어요. 네네. 근데 딱 그렇게 접해보고 나니까 KB 수술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보험료가 정말 저렴해요. 예, 네, 저렴해요. 정말 3만 원, 4만 원에 그 정도 혜택. 그렇죠. 예예. 맞아. DB로 아무리 설계를 해보려고 해도 안 나와. 맞아요. 납입 면제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 조합으로 진단비는 DB, 네. 수술비는 KB 조합으로 가져가신다면 정말 최강. 그 DK네요, DK. 그렇죠. DK는 네. 어떤 뭐 브랜드 같은데 DK. 네. 네. DK짱.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20대 저는 이제 농K, 네. 그리고 20대 이후는 네. DK 쪽으로 하시면은 네. 최강의 조합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30년이나 90대 만기하면 보험료가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면은 거의 그냥 뭐 어떻게 구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죠. 뭐 여자냐 남자냐 따라서 뭐 병력이나 또 이런 걸 따라서 틀리겠죠. 상품 구성이. 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미만으로 가져갈 그렇죠. 수 있을 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진단금도 5천에 2천, 2천, 2천 하고 네네. 수술비도 다 네. 넣었을 때 두 가지 상품 조합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네네. 30세 네네. 미만으로 한 10만 원 안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두 분이 워낙 설계도 많이 하시니까 딱 어느 나이 때 어떻게 하면 보험료가 얼마큼 나온다 대략적으로 아시거든요. 네. 제가 놀래요. 컴퓨터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두 분이 인공지능이에요. 22달 보험료 한 7, 8만 딱딱 나오더라고요. 정말 대박이에요. 예, 그래서 아 진짜 베테랑 이제 팀장은 진짜 팀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근데 요즘에 제가 중 뚫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 보험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시고 12월 지나면은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서 보험료도 좀 소폭으로 많이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두 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영상 찍을 테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 보험아뿐만 아니고 우리 보험쌤, 보험언니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다시. 또 끝 인사 뭐 이렇게 한 번씩 하시죠. 끝 인사. 예. 이렇게 뻘쭘하게. 네. 예. 근데